크로우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크리모TV의 쇼호스트 이창훈입니다. 오늘은 그 미국 브랜드의 그 청소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품이고 빗셀의 슬림 스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그 이제 구독해 주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제가 아무래도 이제 말하는 쪽에 있다 보니까 그 말 잘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영상을 올릴 때마다 하나씩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팁 같은 걸로.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방송 이제 준비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신감이더라고요. 보통 저는 잘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저도 어릴 때 한 7살 때는 말을 더듬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전화통화를 할 때 여보세요가 나와야 되는데 여보세요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웅변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주 호되게 호랑이 선생님한테 또 배우면서 웅변을 한 3년 동안 했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참 제가 그 어릴 때 7살 때는 되게 좀 내성적이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을 더듬게도 됐었는데 3년 동안 웅변을 하고 또 3년은 또 합창 다녔어요. 이제 웅변을 하니까 이제 좀 목소리가 조금 튀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합창반에 가서 또 이렇게 합창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인 것 같아요. 아, 나도 말을 잘 할 수 있어 라는 생각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나는 말을 잘 못해 이런 생각까지 굳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취업을 위해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건 뭐 그냥 사람입니다만 제가 방송을 모니터를 하잖아요. 저는 제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좀 못했던 부분들은 안 봅니다. 네. 제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안 봐요. 제가 잘하는 부분만, 제가 잘했던 부분 있죠. 아, 이때가 멘트가 정말 좋았어. 혹은 아, 이때가 너무나 내가 그 방송에 몰입감이 좋았어 라고 하는 부분만, 거기를 구간 반복을 해요. 그 아시죠? 그게 구간 반복. 그래서 그거를 30번, 40번, 50번, 100번, 200번 계속 봅니다. 저는 그 잘한 부분만 계속 봐요. 못한 부분은 안 봐요. 못한 부분은 그냥 다음에 또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잘한 부분만 계속 봅니다. 예, 시간 날 때마다 와서. 그리고 그걸 막 그 이제 뭐 정말 가까운 지인들한테만 이야기를 하죠. 아, 내가 오늘 정말 방송 잘했다 막 이러면서 잘못한 건 이야기 안 해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꼭 자신감을 갖고 말씀을 하시면 아마 분명히, 근데 이거는 어떤 강사도 이건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의 그 취업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함께 하실 상품을 좀 보여드릴 텐데, 아, 이거 화면이 너무 작아요. 상품의 박스가 너무 큽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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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요, 요거 살짝 눕혀볼게요. 네, 눕혀보면 보이시나요? 아, 이거 사례가 나는구나. 이게 빗셀이라고 하는 미국 브랜드의 청소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오늘 이제 좀 재미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와. 청소가 되는 장면 좀 보셨어요? 예. 잘 되죠? 예. 이 상품을 저는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그 당시 이 상품 처음 런칭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건식 타입, 그러니까 상중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권총 타입으로 이렇게 잡고 청소하는 거. 그런 진공 청소기가 정말 엄청나게 많을 때였어요. 근데 그 뭐 대표적이죠. 다이슨이 제일 잘 나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상품들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뭐 두각을 나타내는 상품은 없었습니다. 뭐 굳이 꼽자 그러면 테팔 정도였고, 근데 이제 이 빗셀 미팅을 하는데 되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이슨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선풍적인 그 지금은 많이 좀 사그라들었는데, 그때는 막 그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 매출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해줬어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 다이슨이라는 브랜드가 조금은, 아, LG 코드 제로 나왔을 때였어요. 맞아. 그런데 그때 관계자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다이슨의 이 브랜드 로열티가 약간 좀 상평가, 약간 좀 과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 제가 어디서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빗셀 미팅을 하는데, 빗셀이라는 브랜드가 되게 오래됐어요. 1876년. 그러니까 14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오래됐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자료를 하나 내밀었는데, 미국 바닥 청소기 부문이 1위인 거예요. 근데 그 리스트를 한번 쭉 받았는데, 1등이 빗셀이더라고요. 빗셀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이슨이 이렇게 저한테 되게 낯익은, 그래서 그런 브랜드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좀 약간 우물한 개구리 같은 생각이었구나. 우리나라에서만 돌아가는 이 실정이 글로벌화 되어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빗셀은 그 미국에서 그, 미국은 또 특히나 카펫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팀도 있지만, 이렇게 물걸로 아쿠아 청소기라고 하는데, 습식 모터가 들어가는, 필립스 아쿠아도 있습니다. 필립스 아쿠아도 있는데, 가격이 뭐 한 80만원대고, 얘는 지금 한 10만원 후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빗셀이란 브랜드를 국내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두 회사가 있습니다. 뭐, 한비TM이라는 데하고 빅에이스,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상품은 이제 빅에이스에서 준비하는, 거기 대표님이 되게 털털하시고 수수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빗셀이란 브랜드가 잘 돼서 또 좋은 제품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20만원대라는 가격이 높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뭐 진공청소기가 뭐 7, 80하는 시대니까, 그쵸? 뭐 코드는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가격은 아닌데, 이것 대비 다른 스팀 청소기의 가격이 많이 낮습니다. 왜냐?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이 또 이제 그 역할을 하나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의 차이예요. 보일링 방식은 그냥 계속 끓이는 거거든요. 뚜껑을 세게 닫고 그러니까 압력밥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거기서 만들어지는 스팀을 앞으로 쭉 쏘는 거기 때문에 쭉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순간가열 방식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순간가열 방식이에요. 그래서 되게 슬림합니다. 슬림하죠. 두껍지가 않아요, 청소기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 부분이 가열이 되기 때문에 이쪽이 뜨겁지, 실제로 이쪽을 누르면 뜨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찬물 넣게 돼 있고 이게 물 넣고 그냥 스팀 나올 때 계속 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좋아요. 근데 순간가열 방식은 이게 나올 때 뭐 제가 다리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순간가열 방식은 스팀을 탁탁탁 떨어뜨려서 쭉쭉쭉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영속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압이 크게 걸리진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압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 뭐 그 압도 뭐 밀리바 뭐 바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스팀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좀 약간 뭐 살균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코드가요 보시면 코드가 이렇게 많아요. 길어요. 7.6m 대단하죠. 7.6m입니다. 7.6m. 그리고 제가 이거 구성을 쫙 펼쳐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참 모르겠어요. 전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요런 디테일 있잖아요. 요 앞에 요 마개가 있는 거예요, 요게. 솔직히 이게 별거 아니지만 저는 되게 이게 좋더라고요. 아, 이래서 브랜드 건 다르구나. 예.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한번 껴볼게요. 순간 예열 방식에서 제일 좋은 점은 예열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켜서 보여드릴 텐데 30초입니다. 30초. 딱 30초만 지나면 예열이 끝이 나요. 그래서 이러면 바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좀 구성품을 좀 말씀드릴 텐데 요거는 거치대입니다. 거치대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놓고 거치하실 수 있는 요거 나사 요거 같이 챙겨드립니다. 요건 구성품이에요. 구성품이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툴을 줘요. 엄청나게 많은 툴을 주는데 이제 우선은 요거부터 좀 말씀드릴까요? 요거는 이제 그거예요. 걸레랑 같이 쓰시는 건데 약간 높은 곳에 이렇게 닦을 때 요 걸레랑 같이 드리는 겁니다. 뒤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딱 아시겠죠? 이건 유리창 닦는 거. 요 유리창 닦는 거. 그 다음에 요게 다리미 노즐이라 그래서 이 앞쪽에다 씌울 수 있는 요 걸레를 드려요. 그래서 걸레를 딱 씌우셔가지고 요거 다림질도 가능합니다. 예. 네. 요렇게 다림질. 다림질 하시면 되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밑에 이렇게 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다는 건데 이렇게 딱 다는 거거든요. 어딨어? 이렇게 딱 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청소를 하다가 바로 여기서 툴을 꺼낼 수 있게.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요거는 타일 청소하는 거고요. 요거는 스크래퍼. 요거는 그냥 분사 노즐이에요. 좀 세게 나오는 거. 꺾어주는 거죠. 한번 이렇게. 요거는 요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요런 거. 그래서 솔 같은 거, 뭐 이렇게 약간 단단하게 얼어있는 거, 그런 거 하실 때 좋고요. 근데 요거를 총 4개를 드려요. 좀 전에 보셨던 검은색이랑, 근데 요거는 동입니다, 동. 쇠솔. 요거는 쇠솔. 응. 그다음에 요거는, 그니까 이걸 왜 색깔별로 줬냐면, 장소와 용도에 따라서 쓰시라고, 요렇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드립니다. 요거는 계량컵도 요렇게 드려요. 확실히 제품이 만들어진 퀄리티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노즐 3종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다 담으실 수 있는 요 망을도 드려요. 여기다 다 넣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우리가 바닥 청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연장관인데요. 연장관이 요 앞에가 요거랑 똑같습니다. 보이시죠? 요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노즐도 여기에 다 결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다 돼요. 그래서 위, 아래, 천장부터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요건 이제 바닥 노즐인데요. 우선은 상당히 넓고요. 그 다음에 이게 걸레도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네, 이 걸레도. 그리고 보통은 다른 거 보면 여기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그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막 물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근데 얘는 딱 여기에서만 나와요. 여기서 딱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분포가 싹 되면서 쭉 나와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바닥 청소가 어떻게 잘 되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바꾸실 때는요. 이거만 딱 밟으시면 돼요. 제가 방송할 때는 이걸 딱 밟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걸 뺄 때
요것만 딱 밟으면 촥 빠져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상당히 제품이, 예, 완성도가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밟은 거는요, 닦아볼까요? 오, 대박. 근데 저는 스팀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시스템이 그냥 일반, 요즘에 물걸레 청소기 많이 사시잖아요. 양쪽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청소하잖아요? 근데 걸레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뭐 이것도 비슷하지만, 그거는 정말 냄새가 많이 나요. 네, 이렇게. 자. 아,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다. 막 시연하는 거를. 그래서 그러기에는, 아, 그렇습니다. 요렇게. 그 제품은 되게 상당히 저는 좀 좋아해요. 좋아하고, 이게 마음에도 들고요. 빼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게 스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뜨겁게, 좀 뜨거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보이시죠? 그냥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까? 요거 한번 껴볼까? 이렇게 해서 보인다. 이렇게 잘 나와요. 스팀이 진짜 풍성하죠. 이 스팀은 특히 이제 건조하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청소기는 그래요. 청소기는 뭐냐면, 이건 또 얼마 전에 그 업체분이 얘기해 주신 건데, 햇빛에 먼지가 보이면 고객분들이 청소기를 사신대요. 근데 이제 겨울철에는 그렇게 햇빛에 먼지가 보일 일은 많지 않잖아요. 물론 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요거는 내려놓고, 네, 오늘은 빗셀로 한번 해봤습니다. 빗셀 청소기고, 여기 뭐 유튜브가 있나봐요. 빗셀.com 비디오라고 해서 이렇게 유튜브가 딱 되어있습니다. 요거는 사용설명서고요. 여기도 있네요. 요건 한국말로 되어있네요. 이렇게 되어있고, 그 빗셀을 총평을 좀 하자 그러면, 이제 스팀 청소기에 있어서, 스팀 청소기의 다이슨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업체분께서. 그만큼 뭐 제품의 퀄리티나 뭐 여러가지 면에서 좋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도 그 말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다이슨의 DC35 그 모델을 그 쇼핑엔트에 있을 때 방송을 몇 번 진행했었는데, 상당히 그 어떤 느낌이냐면 딱 잡아보면 완성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딱 안쪽에 꽉 차여져 있는 듯한 느낌을 봤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흡입돼서 나오는 공기도 약간은 좀, 이게 어쨌든 강하게 흡입이 되니까 나오는 공기마저도 센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느껴져요. 근데 얘는 그 빗셀은, 그러니까 얘로 다림질하기엔 좀 아깝죠. 테팔 다리미는 그냥 뭐 순간 가열이긴 하지만 압이 있진 않아요. 그냥 스팀이 쭉 만들어서 앞쪽으로 그냥 붕붕붕붕붕 이렇게 나오는 스타일인데, 얘는 피우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같은 순간 가열 방식인데도 그래서 얘가 청소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좋은 상품이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고, 얘는 아마 제가 방송했던 영상을 올려놨을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 좋은 상품이고 또 지금 철에 딱 좀 맞는 상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또 다음 상품으로 또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크리머TV 화이팅!